코로나19를 견디는 시간을 위한 기도.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젊고 건강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도하지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이 타인을 돕도록 격려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부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환자들에게 코로나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보를 찾는 미디어 소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과 충분한 시설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특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해고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편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더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로 인해 치료가 미뤄졌을지라도 그들이 참을성 있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업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성도들과 지역 사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업이 연기되고 취소되어서 졸업이 불확실한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받으시게 하소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이 빠르게 변하는 병의 진단과 치료와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이 명확한 판단력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자녀들, 배우자들, 친구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이 돌보는 모든 환자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아프고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의료진에게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평안함의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